와 미쳤어 야! 야 미쳤어 야야야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소빨? 자 이번에는 한번 제일 낮게 하고 병력만 오지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병력만 한번 오지게 뽑은 팀이랑 그리고 이쪽은 이쪽 적군팀 쪽은 장수들을 오지게 비싼 장수들과 비싼 병력들로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비싼 병력이라면 일단은 와 이것 봐 참금군병 하나에 1000원이야 고루고루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AI들이 잘하겠지. 청룡대 참금군병 와 진짜 비싸다. 이거 4개만 사도 4000원이야 김하대 쪽으로 호표기병 좋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제일 싼 애들로 민병대 애들 제일 싼 애들로 민병대 밀란군 밀란군들 민병대 궁병 민병대 기마창병 민병대 기마도병 기마도병 기마창병 무슨 차이야? 아 기마도병이 또 근접자 더 저거구나 야, 더 세구나 사기 방어 방어력이 더 세구나 돈이 5000원이 남습니다 무려 싸구려를 해도 543대 213입니다 여러분들 딱 두 배 차이죠? 뭐 더 볼 거 없습니다 바로 전투 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군 앞에 여 정도 진짜 여 정도 병력이 다고요 여기 다고요 정말 적습니다 여기 다고요 우리 병력은 와 차이가 한 4배 정도 납니다 차라리 오합지졸들을 뭘 하려고 얘들아 쓸어버리자 하고 딱 가는 황건전역의 모습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겠어요 매복 까짓껏 애들이 매복해봤자 얼마나 매복한다고 애들 오는 거 와 오는 거 대기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장비 마초 아 과연 민병대들로 초엘리트 군단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거시는지 지금 댓글로 빨리 달아주세요 댓글로 500대 250 두 배 가량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그에 반해 적군팀은 거절하자 일단 거절입니다 어디 지금 장수빨 지금 믿으려고 자 과연 관우 마초 장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민병대에 비해서 굉장히 잘 갖춰지고 군기가 넘쳐보이는 최고급 엘리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는게 보시죠 과연 누가 이길지 이게 전부다 아 네 우리 팀 화살 벌써 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명도 한 명도 지금 죽은 애가 없어요 지금 쓰러진 애가 없습니다 야 민병대 애들이 역시 활사받지 안 죽네요 어우 간지난다 드디어 한 명 죽었고요 야 쏘고 있니? 니들 쏘고 있어? 군사 배치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자 장수 관우 출격합니다 관우 오 관우 장료 야 장수를 먼저 출격합니다 와호 와 미쳤어 야 야 미쳤어 야야야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소빨 야 싸워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와 관우 저거 혼자서 그냥 아주 쓰러대고 있네 자 돌격 기마대 우리 기마대 야 도망가면 어떻게 벌써부터 야 이런 진짜 오합지졸도 진짜 야 장수들 자 이제 싸우고 있고요 지금 스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마병과 싸우고 있는 모습들 야 니 왜 돌격 안해 싸우러 가 임마 왜 쫄아 쫄지마 자 기병대도 서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와 옹룡대가 지금 쓸어버리고 있어요 와 도망가는 거 보세요 옹룡대한테 그냥 쓸리고 있어요 그냥 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개못한다니 야 근데 이 정도 수준이야? 아니 군대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걸 막는다고? 야 졌어? 아니 졌다고? 와 그냥 쓸어버리네 와 여러분 보였습니까? 엘리트대 그냥 잡병 민병대들 싸운 결과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냥 결과 장수들과 엘리트들 좋은 걸로 잘 쓰자 야 지금 잡힌 거 보면요 몇 대 몇이야 이거 265대 176 뭐 우리 민병대들이 잡은 애가 30마리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적군들 잡은 애들이 32에다가 와 50에 넘고 60 넘고 70, 80, 90, 100
야, 150. 숫자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는 30명밖에 못 잡았는데 적팀은 150명을 잡았어. 와, 쩐다 진짜 쩐다. 심각합니다. 와.